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도덕의 계보학 14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4개 빼면은 오늘 10번째 강좌인데, 오늘은 11절 마지막 부분과 저번 시간에 다 못했던 11절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마 12절까지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재미있는 또 강좌가 이어지겠는데, 니체의 문화에 대한, 서구 문화에 대한 정신 분석의 어떤 그런 본성과, 그 다음에 또한 19세기 당시의 유럽 상황을 탁월한 어떤 관점을 갖고 비판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사유여행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게제트트 다스 에스발 베로바스 예스트 예덴팔스 알스바르 하이트 게글라우프트 비얼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진리로 믿어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맹수인 인간으로부터, 맹수, 그죠? 이게 뭐,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왔으면 알겠지만은, 라우프티어는 철저하게 귀족 계급을 상징하는, 그죠? 그리고 또 그 블론드 하르, 그러니까 금발의 어떤 그런 종족, 그죠? 그거를 의미하는데, 이 라우프티어, 이 맹수의 인간으로부터 정말 탁월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인 짜메스 운트 찌빌리지얼테스 티얼, 이렇게 나가고 있어. 이거를 또 하우스 티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들여진, 그리고 문명화된 그런 인간, 동물, 그 동물이 바로, 그러니까 길들여지고 문명화된 동물, 그게 바로 하우스 티얼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야생 동물, 야생 지역에서 사는 맹수가, 집에서 돌보는 가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와 같은 인간으로부터 길들여지고 문명화된 동물인 하우스티얼, 가축으로 사육하는 것, 그게 바로 델 진 알럴 쿨투얼, 강조해놨어 니체가. 바로 모든 문화의 의미라는 거, 이게. 아, 진짜 모든 문화의 의미가 바로 맹수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것, 맹수를 변화시켜서 길들여진 가축으로 바꾸는 것, 맹수에서 길들여진 가축으로 변형시켜서 사육하는 것, 그게 바로 문명화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화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저 반동의 본능, 레상티몽 인스팅크터, 레악지온스 인스팅크터, 반동의 본능과 그 다음에 원한의 본능, 그죠? 원한의 본능을, 그 문화의 본래적인 작업 도구로 간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본래적인 작업 도구로서 저 레상티멍, 뭐죠? 원한과 그 다음에 레악지온, 반동, 이건 누구의 특징이죠? 이거는 노예 도덕에서 천민들의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가치 해석에 대한 특징이죠, 그죠? 그게 이런 것들이 문화의 작업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역하면은. 그런데 여기에 니체가 관계대명사를 써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테른 힐페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대련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반동의 본능과 레상티멍, 원한의 본능을 의미하는데, 이 반동의 본능과 원한의 본능의 도움을 입어서 고귀한 종족들은 그들의 이상과 더불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제압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고귀한 종족이 노예 도덕화 되면서, 기독교화 되면서, 다른 말로 길들여진 가축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서구 문화의 특징이었다.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재밌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작업 도구, 그걸 가지고, 물론 다음과 같이 아직 말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자, 뭐라고? 이 본능의 담지자가 그러니까 반동의 본능과 원한의 본능을 가진 자가 이 말이에요. 그 담지자가 동시에 또한 자체로 문화를 서술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화되고 점점 더 야생성을 잃어갔던, 그래서 뭔가 원한의 감정과 또 반동의 감정을 가지고, 그죠? 기독교적 가치로 점점 이러한 야생의 동물이 문화의 동물로 변질되어 갔던, 그렇다고 그래서 이 노예 도덕을 대표하는 원한의 감정과 또 반동의 감정을 가진 이러한 자들이 문화를, 서구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야,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비판으로 나갑니다.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차라리, 니체는 필메얼 이렇게 나가고 있어. 차라리 베르다스 게겐타일 리트 누얼 발샤인니히 나인 에스 이스트 호이테 아우겐 샤인니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뭔 말인가 하면은, 오히려 정반대가 있을 법한 일이 아니겠는가? 정반대가 차라리,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가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닐까? 있을 법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아니, 이렇게, 그것은 오늘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견적으로 그렇게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다. 정반대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듯이 그렇게 명백한 사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저 트랙을 대열 니들 드리켄덴 운트펠 결통스 리스턴 인스팅크터. 자, 억압하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복수욕에 차 있는 본능의 담지자들. 이 누구죠? 노예 도덕에 있는 자들이죠. 이 자들. 그리고 모든 유럽과 비유럽의 노예 상태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아리아 이전의 주민들, 특히 모든 아리아 이전의 주민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뭐야?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다는 예도의 이 강좌를 따라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니체의 사유를, 아리아는 금발의 종족으로서 원주민을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유럽 문화를 형성해 나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리아 이전의 종족은 노예 도덕에 속하는 자들,
피정복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수욕에 찬 본능, 원한의 본능, 반동의 본능을 가진 이 담지자들, 이들은 인류의 퇴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를 형성했다기보다는 된 윗강대를 맨슈하이트 이렇게나 다르슈텔렌, 그러니까 인류의 퇴보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야. 퇴보를 나타낸다. 오히려 문화의 진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요, 그 시대는 계몽주의가 활개를 쳤던 시대였고, 물론 막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철학이 계몽주의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은, 이 계몽주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서구인들한테서. 그런데 이미 이 시대에 이러한 문화의 진보에 대하여 부정하고, 그 문화의 진보를 이야기했던, 역사의 진보를 이야기했던, 헤겔 철학 역시도 그렇잖아요. 그 진보를 이야기했던 그 시대에 니체가 그 문화 속에서 이러한 무의식적 본능, 그 시대의 어떤 태보, 그리고 문화의 어떤 역행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읽어내고 있다라는 거.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걸 읽어내야 돼요. 그냥 뭐 글자를 읽고 몇 년도에 뭘 했다, 이런 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니체의 진단은 그런 거죠. 그 시대에 문화의 진보에 대한 신뢰가, 그죠? 엄청났던 그 시대에, 니체가 문화의 퇴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문화의 데카당스, 그리고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아, 이거 정말 그래서 니체를 예언자적 철학자, 마크스도 그렇죠. 예언자적 철학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미리 예언하는.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도 사회주의의 그 퇴행적 특징과 그 다음에 문화의, 서구 문화의 어떤 타락을, 그죠, 이미 예견했던 자들이었어요, 다. 아, 이런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작업 도구가 뭐예요? 노예 도덕, 비천한 자들이 사용하는 가치의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레상티몬, 원앙과 레악지온, 반동, 이런 것에 대한 본능이 바로 작업도구죠. 이 문화의 작업도구는 인류의 수치다. 문화의 진보가 아니라 인류의 수치다. 그리고 차라리, 이건 독일어로 읽어드려야 돼. Ein Verdacht. 아인 개겐 알구멘트 개겐 쿨투얼 위벌 하우프트, 문화 일반에 대한 의심이요, 그리고 반대 논증이다라는 거야. 문화 일반에 대한 역행적 논증, 문화 일반을 반대하는 논증이자, 그 다음에 문화 일반에 대한 의심이 바로 이러한 문화의 작업도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도덕에 속하는 비천한 자들이 사용했던.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고귀한 종족의 토대 위에서 나타나는 금발의 종족 짐승, 베스티어, 금발의 짐승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경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이다. Invest and rate. 아주 올바른 일일 것이다.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를 했다고 해도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문화 속에 들어있는 늑대, 문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러한 그 짐승, 잔인한 그러한 문화 속의 짐승, 늑대가 늑대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하여 경계하는 이런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짐승을 가축으로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코멘터리를 들으면 다 들어오죠. 그리고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노예 도덕화를 통하여 이러한 야생성을 가축으로 만들므로써 인류의 퇴락을 의미하는 그런 걸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니체가 문화의 정신분석학자로 볼 때는 역시 오늘날의 19세기의 어떤 길들여진 문화의 문명의 진보 안에서도 이러한 늑대가 야수성이, 그리고 또 그 야수성 배후에 숨어 있는 잔인함이 문화의 어떤 그 한 중심 속에서 읽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 둘레즈가 이런 것들을 읽어냈던 겁니다. 니체의 어떤 이러한 1차 자료의 원서로부터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미스라테는 빗나간 자, 페얼 클라이널튼, 빗나가서 또 외소화되고, 페얼 퀸멀튼, 여위어져서, 페얼 기프테튼, 독이 타진 그런 자의 어떤 그 구역질 나는 광경을, 그 광경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수성을 없애서 문화로 만들어서 가축으로 만들었는데, 미스라테는 그러니까 뭔가 정도를 빗나갔어. 그래서 페얼 클라이널텐, 축소화되고 페얼 퀸멀텐, 뭔가 계속해서 쇠약해져 갔어. 그리고 페얼 기프테텐, 독이 타졌어. 이러한 노예 도덕의 특징을 이루는 이러한 것의 광경을, 그러나 맹수가 아니고 가축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의 광경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두려워하면서 경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거 의역한 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직역하면은 이런 것보다 경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돼 있어. 동시에 경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몇 배나 더 두려워하고 싶어 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가 아니죠, 서구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이 늑대와 맹수를 두려워하면서 경탄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냥 이 맹수를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들어서 구역질 나는 그 쇠약해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문화의 비야수성, 문화의 길들여짐,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맹수를, 그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과거의 고귀한 종족의 맹수를 두려워하면서 경탄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그죠? 그래서 수사학적 의문문을 써서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숙명이 아닐까? 차라리 맹수를 두려워하고 경탄하는 게 낫지, 길들여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가축을, 구역질, 가축의 구역질 나는 광경을, 어? 그 뭐야, 어?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 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인간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 비들 빌렌, 반감입니다. 반의지야, 직역하면. 비들 빌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을 오늘날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의역하면은 자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비얼라이덴 안 멘션, 라이덴 안 뭐뭐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 때문에 인간 바로 저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응? This is the kind of my pain.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응? 그래서 need the full heat. 공포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는 인간에게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게 뭐죠? 인간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야수성을 잃어서, 맹수성을 잃어서, 그래서 의식화된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러나 문화의 무의식 속에는 저 맹수가 숨어 있는데, 의식화된,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벌레가 정경, 정경 알죠? 풍경에, 어떤 풍경의 앞쪽에 서 있는 정경 속에 들어와 있고, 인간이라는 벌레가 그래서 우글거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길들여진 인간, 이해가 되죠? 이제 길들여진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명화된 인간, 이 길들여진 인간, 곧 구원할 길 없이 미텔 메시거, 평준화된 평범한 인간, 그래서 운레얼 위클리시오, 달갑지 않은 인간. 그는 이미 자신을 역사의 목표이자 정점으로서, 그리고 역사의 의미로서, 그리고 알스 회어렌 멘션, 더 높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 아,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서운 거라는 거야. 이 길들여진 인간, 기독교화된 동정의 도덕에 의하여 뭔가 문화의 주인으로서 나타났는데, 이들이 데카당스를 일으키는 자들의 본질인데, 이러한 노예 도덕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제 자신을 주인으로 의식하기, 역사의 정점이자 목표로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누구 얘기하겠어요? 헤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역사의 정점과 목표와 의미. 그게 뭐야? 기독교화된 그러한 그 당시에 프러시아의 그 독일의 어떤 그러한 정신, 기독교적 정신, 역사의 마지막 종점으로 봤잖아. 이런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길들여진 인간이 어떤 자기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다. 그래서 그 길들여진 인간이 미스라테는 뭔가 빗나가고 크랭클리신 병들고 위된 지치고 페올레텐 생명력이 사라진 그러한 것의 풍성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을 느끼고 있는 한 오늘날 유럽이 이러한 것으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건데, 따라서
적어도 상대적으로 빗나간 것이 아닌 게라테네스, 뭔가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적어도 또한 생활력이 있는 것, 적어도 또한 삶의 긍정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데카당스가 바로 문화의 주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공포스러운 거라는 거야. 이런 현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적 상황을 12절, 11절 끝났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이제 또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진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의사예요, 의사. 문화에 대한. 그리고 이 기독교화된 것에서 아주 니체가 싫어하는 부분은 조금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독교의 전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 점에서도 뒤에 가서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주목하시고 성급하게 니체의 어떤 진단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2절. 아, 엄청난. 나는 이 시점에서 한숨과 그리고 마지막 확신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맹수를 잃어버리고 맹수를 자기의 문화 속에 무의식 속에 감추고 있으면서 가축이 된 이러한 노예 도덕의 원앙과 반동의 본능을 가진 자들의 이러한 문화적 특징,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문화적인 역사의 목표로서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니체는 한숨을 느끼고 개탄스럽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러한 한숨과 최종적인 주페얼지히트, 어떤 확신에 찬 기대감을 억누르고 싶지는 않다 이러면서 니체가 지금 12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홀로 마무리 지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니체가 홀로 뭔가 해결해서 마무리를 짓다, 페얼티, 끝낼 수 없는 것. 곧 그게 뭔가 하면은 나를 질식시키고, 페얼 슈마트 마트, 나를 질식시키고 애타게 만드는 것. 그게 뭔가 하면은 슐레히트 루프트, 나쁜 공기, 슐레히트 루프트, 두 번 쓰고 있어요. 느낌표를 쓰고, 그건 바로 나쁜 공기, 그건 바로 나쁜 공기란 말이다. 여러분,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노예 도덕에서 유대와 기독교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동정의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요거는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나쁜 공기가 바로 니체는 자기가 홀로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질식시키고 애타게 만드는, 그래서 초췌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야. 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스라테네스, 빗나간 어떤 것, 뭔가가 정도에서 빗나간 어떤 것이 나의 가까이로 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빗나간 영혼, 뭔가가 정도에서 미끄러져서 덜 된 영혼, 이 영혼의 내장의 냄새를 맡아야만 한다라는 거. 아, 여러분 참, 그걸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그죠?
이 사실, 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어? 공공, 그 다음에 궁핍, 나쁜 날씨, 그 다음에 숙환, 그러니까 중병, 오래되어서 치료, 오래되었지만 치료되지 않는 병을 숙환이라 그러죠. 그런데 독일어는 지툼입니다. 그리고 미잘, 수고, 애씀, 별 아인잔문, 고독, 이런 것들 중 무엇을 견딜 수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견디기가 쉬운데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바로 노예 도덕에서 원한의 본능에서 나오는 바로 저 나쁜 공기, 그거는 자기는 못 참겠다라는 거야. 그러나 뭐 궁핍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숙환이라든지 중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다 견딜 수 있는데 슐레히트 루프트, 나쁜 공기는 도무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재미있죠. 아, 지금 니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해가 되죠? 그 나쁜 공기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하적이고, 지하적이고, 또한, 지하적이고, 투쟁적인 현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것들은 웬만큼 마무리 지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반복해서 언젠가, 빛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어떤 빛, 밝은 광명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반복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승리의 황금의 시간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서 있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서 있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 여기서 독일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공경, 모든 공궁을, 공궁이 언제나 오직 보다 더 팽팽하게 끌어당기는 활과 같이, 여러분, 인간의 삶의 공경이 끌어당기는 게 바로 화살에 비유하고 있어요, 팽팽하게. 그러니까 활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부러지지 않고 팽팽하게 당겨진 채로, 긴장한 채로 새로운 것을 향하여, 그리고 노후 슈베르렘 보다 더 어려운 것, 무게가 있는 것을 향하여, 페어너렘 보다 더 먼 것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갖춘 채로 사람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공기 외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견딜 수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지금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 문화의 문명 속에 다른 철학자들이 전부 다 칸트든 헤겔이든 문화의 계몽주의의 서구 문화의 진보를 이야기할 때, 니체는 거기에서, 이런 게 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니체는 거기에서 의심의 해석학자로서 거기에서 서구 문화의 맹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늑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잔인한 늑대를. 그런데 이 늑대보다도 이 기독교적인 노예적인 도덕이 갖고 있는 그
동정의 도덕은 이 늑대보다도 이 잔인한 늑대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나쁜 공기로서 니체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를 계속해서 뒤쪽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거를 갖고 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나중에 뒤쪽 부분에서.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나에게 베풀어 달라. 하, 이게 참, 마치 신학적인 느낌이 있는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괜트 미얼, 나에게 베풀어 달라. 선악의 저편에, 여러분. 아, 여기에 그게 나. 선악의 저편에. 선과 악을 결정하는 문화의 어떤 그러한 노예와 귀족 도덕. 그러니까, 아니지. 노예 도덕의 특징, 저편에 있는, 그러한, 저편에 있는 하늘의 수호자가 존재한다면, 괴너리넨, 하늘의 수호자가 존재한다면, 수호자들이여, 천상의 수호신들이여, 천상의 보호자들이여, 보호신들이여,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야. 뭘 베풀어 달라는가 하면, 어떤 시선, 나에게 어떤 시선을 베풀어 달라는 거야. 오직 완전한 어떤 것. 그래서 끝까지 궤도를 벗어나서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게라테네스, 끝까지 좋은 궤도에 있는 건강한 것, 글리클리셰스, 행복한 것, 메이티게스, 힘있는 것, 트리움피렌데스, 승리에 차서 의기양양한 것,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 니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 어떤 완전하고 끝까지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행복한 것, 힘있는 것, 승리에 차서 의기양양한 것, 이런 것들에는 두려워할 뭔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되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노예 도덕으로 떡칠된 19세기의 서구 문화에서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원한과 그 다음에 원한에 의해서 가치가 전도된, 그리고 반동에 의해서 가치가 전도된 그러한 노예 도덕의 지배자들, 이들의 데카당스한 문화를 보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는 보다 완전하고 힘 있는 것, 문화의 배후에 숨어 있는 그러한 금발의 종족이 갖고 있었던 맹수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한 것, 더 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선악의 저편에 있는 수호신들이여, 나에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 눈을 주십시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니체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 정말. 자, 계속 나갑니다. 인간을 정당화하는 인간. 그리고 이게 바로 니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니체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찾고 있고요. 노예 도덕을 길게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의 문화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다시 압니다. 이거 여기서 까미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베르 까미. 니체를 너무나 좋아했던 문학가였죠, 그죠? 자, 인간을, 신이 아니라 인간을 정당화하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보충적이고 구원하는 행복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베풀어 달라는 그 말이, 인간을 정당화하는 인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인간의 보충적이고 구원하는 행복의 사례에 대한 눈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당연히 귀족 도덕의 특징입니다, 지금. 어?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인간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죠? 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는데, 오늘날, 어? 노예 도덕과 기독교화된, 그래서 평준화된, 그래서 귀족 도덕이 사라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기는, 인간에 대한 인간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자기에게 인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인간,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지금 수호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쓴 거겠죠, 여러분. 자,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유가 설명이 끝나면 12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어? 자, 왜냐하면 사태는 다음과 같이 서 있습니다. Den zu steht es. 사태는 다음과 같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면, 유럽의 인간의 외소화, 외소화와 그 다음에 유럽적 인간의 평준화는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평준화와 외소화는 누가 만들었어? 기독교만이 만든 게 아니야. 기독교적 문화 위에서 나중에 다 나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민중의 천민적인 거에다 가치를 둔 19세기의 모든 학문,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니체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버려요, 상식을.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의 인간의 외소화, 그리고 평준화. 평준화는 뭐죠? 귀족들을 노예의 민중으로 평준화시켰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을 감추고 있는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참 독특한 설명이죠. 자, 왜냐하면 이러한 광경은 우리들을 실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참, 우리는 오늘날 점점 더 커져가는 물을 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번역 잘해야 됩니다. 점점 더 위대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래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해석해야 되는 거. 점점 허무주의가 커간다는 거야. 무가 뭐죠?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거야. 절대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서구 역사의 위대한 가치를 창조했던, 그러한 노예 도덕이 아닌 귀족 도덕의 위대한 고귀한 가치가 사라져서 있어야 될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무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번역을 어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무가, 없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이 물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예감하고 있다. 비열 아는 다스야. 자, 뭘 예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태가 언제나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이 데카당스예요. 사태가 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태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응?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죠? 응? 그래서 더 열분 것, 그리고 더 선량한 것, 그리고 더 영리한 것, 더 쾌적한 것, 그리고 더 평범한 것, 그리고 더 하찮은 것. 아, 여러분, 어? 그리고 더 중국적인 것, 그리고 더 기독교적인 것. 이런 형용사를 잘 읽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로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건 다 뭐죠? 노예 도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쉽지 않습니다. 잡아낼 수 있죠. 1차 자료가 더 쉬워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간은 오늘날 점점 더 선해지고 있다라는 거야. 니체가 여기에서 뱃설, 선하다라는 것을 쌍따옴표 쳐줘서 뭐죠? 귀족도덕에서 좋은 자가 이제는 점점 더 선한 인간으로 되어갔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읽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걸 좋은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점점 더 19세기 기독교화된 중세를 거쳐서 근대를 거치면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 인간, 유럽의 인간은 점점 더 선한 인간으로 되어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귀족도덕을 벗어나서 점점 노예도덕의 기독교화된 선한 인간이 되어갔다라는 것. 상당히 부정적 의미예요. 그렇게 되고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문화의 데카당스라는 거야, 여러분. 뒤에서 이제 노예도덕의 특징을 기독교화된 그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13, 14 이제 뒤쪽에서 제1 논문도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에 유럽의 숙명이 놓여 있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 더 열버진 것, 군미틱으로 보다 더 선량해진 것, 그리고 보다 더 영리한 것, 앞에서 했죠? 노예도덕의 특징이 영리함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또 보다 더 쾌적하고 보다 더 민중적으로 평범한 것. 미텔, 그래서 평준화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족들을 노예의 어떤 그러한 민중으로 평준화시킨 문화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니체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다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다 더 중국적이고 보다 더 기독교적인 것. 민중의, 천민의 특징을 다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좋은 인간이 되어가야 되는데, 좋은 인간은 귀족도덕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선한 인간이 되어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의미죠. 좋음과 선함이 여기에서 의미가 바뀌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도의 어떤 그 강좌의 이 점에서 예도 TV의 어떤 그러한 구분성이 확실히 드러나죠, 여러분. 요 지점에서 요런 것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 및 공포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경외심, 인간에 대한 희망, 인간을 향한 희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향한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아인게비스트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 노예 도덕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 인간의 광경은 이제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인간의 모습이 점점 더
우리를 피곤하고 싫증나게 만든다는 것. 오늘날 바로 이것이 허무주의가 아니라면 오늘날 허무주의는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비얼 진트 데스 멘션 위대, 우리는 인간들을, 우리가 실증이 난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러한 귀족도덕에서의 그 야수성을 잊어버리고, 그죠? 망각해버리고. 이 야수는 양가적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맹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맹수를 무의식 속에 감추면서 가축이 되어버린, 기독교화된, 선량해진, 선한 인간, 이런 인간에 대하여 우리는 실증을 내는 거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자,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째 시간에, 그죠? 서문 빼고 11번째 시간이죠, 다음이. 자,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절까지 다 끝냈습니다. 다음에 13절 할 차례고요. 아,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얘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